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에 꼭 먹고 지나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콩국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콩국수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 저는 보통 우리가 노란 콩이라고 얘기하는 그 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겉은 까맣고 속은 연두색인 뭐 서리태로 하셔도 되고 콩은 뭐 원하는 거 쓰셔도 되고요. 우선 콩을 불려야 할 텐데 콩을 그냥 불리시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불리세요. 큰 볼에다 담고 일단 벌레 먹은 거 이런 게 있는지 골라내세요.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물에 씻어서 물에 담가서 최소 12시간 정도는 불려야 충분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12시간 불릴 거예요. 이렇게 콩 깨끗이 씻어서 물을 충분히 부어서 불리세요. 제가 12시간 불린 게 어떤 크기가 됐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있는 콩은 12시간 불린 콩이고요. 이 콩은 지금 막 씻어서 불린 콩이에요. 불리기 시작한 건데 콩알의 크기가 2배에서 2배 반 정도 커졌거든요. 보통 100g을 불리면 마른 콩 100g을 불리면 불고 나면 200g이 조금 더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은 콩을 가지고 삶아볼게요. 이제 콩 불린 거를 다시 한번 씻었어요. 그런 다음에 냄비에다가 다 담아주세요. 뚜껑 덮어서 불에 올려서 삶을 거예요. 이제 냄비 뚜껑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끓어서 확 넘칠 거거든요. 끓어서 넘치려고 하는 순간에 불을 끄세요. 콩은 오래 삶으면 메주콩처럼 돼서 그 고소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불을 끄고 나서 그대로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2분 정도 뜸을 들일 거예요. 이제 끓어 넘치려고 하면 바로 불을 끄세요. 그리고 뚜껑 열지 말고 그대로 2분 정도 뜸을 들일 거예요. 뚜껑을 열면 콩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덮어서 2분 정도 뜸을 들이세요. 이제 뜸 다 들였고요. 이제 찬물에 헹궈서 껍질을 벗길 거예요. 이제 콩 삶은 거를 속불에다 쏟아서 찬물에 헹굴 거예요. 찬물에다가 충분히 헹군 다음에 콩이 이제 콩알이 어느 정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면 콩 껍질을 벗길 거예요. 근데 콩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콩 껍질을 벗겨서 하는 게 훨씬 더 맛이 깔끔하고요. 이렇게 그냥 주물르면 콩과 콩이 부딪히면서 껍질이 벗겨져요. 껍질은 쉽게 벗겨져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따르면 콩 껍질이 떠내려가요. 그럼 다시 콩을 또 주물르는 거예요. 물 없는 상태에서 주물러야 마찰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물 없는 상태에서 주물러서 껍질을 벗겨요. 다시 물을 틀어서 물을 흥건하게 하고 위로 떠오르는 껍질을 떠내려 보낼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콩 껍질이 95% 이상은 벗겨졌어요. 그럼 이제 손불에다 쏟아서 물기를 빼세요. 이제 갈아 볼게요. 콩을 갈 때는 믹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착즙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착즙기는 면보에 걸리는 걸 조금 한 단계 줄여주는 그런 조금 편리함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먼저 콩 거피에 넣은 거에다가 물 두 컵을 먼저 부어서 내릴 거예요. 나는 더 고소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뭐 잣을 넣고 같이 가실 수도 있고 통깨를 넣어서 같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기호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럼 잠시 스위치를 끄고 이 콩찌꺼기 나온 거에다가 다시 물을 또 섞을 거예요. 물을 또 섞어서 또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콩 찌꺼기하고 나온 국물하고 한 번 더 섞어서 내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콩의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콩물을 함께 섞어주세요. 이제 다시 한 번 또 내려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갈다 보면 찌꺼기 버려지는 거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찌꺼기는 요거밖에 버려지는 게 없거든요. 나는 저렇게 버려지는 거 아까워 더 먹으려면 이거 그냥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요 밑에도 사실은 고운
실콤 건더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는 싫고 더 깔끔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몇 번에 받치시거나 아니면 고운 체에다가 한번 내리시면 돼요. 이제 콩국물 준비는 다 됐고요. 면을 삶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제 소면을 삶아볼 텐데요. 이건 수연 소면이라고 해서 되게 쫄깃한 국수예요. 그래서 삶아놔도 아주 금방 불지 않고 해서 뜨거운데 금방 이거 삶아가지고 더운데 씻어서 하지 않아도 그냥 한 30분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은 충분한 양을 부어서 끓이세요. 이제 물이 팔팔팔 끓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면을 이렇게 그냥 한 조각에다 쥐고 가운데다가 그냥 툭 떨어뜨리세요. 그럼 가장자리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섞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면 끓어서 넘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찬물을 한 컵 정도 부어줘요.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국수가 쫄깃쫄깃하게 삶아져요. 그리고 다시 또 끓어오르면 또 찬물 한 컵을 부어주고 그때 이제 씻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끓어서 거품이 위로 올라오면 찬물 한 컵 정도를 부어주세요. 그럼 다시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잠잠해져요, 거품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또 거품이 끓어오르면 또 찬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을 끄고 찬물에 헹구러 갈 거예요. 이제 뜨거운 물 따라 버리고 찬물에 담가 놓은 속풀이에다가 국수를 쏟을 거예요. 이렇게 물론 겉에 밀가루가 묻어있던 그런 면은 아니지만 면을 삶다 보면 약간 겉에 있는 부분이 불어요. 그 부분을 씻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싹싹 비벼서 씻어주세요. 그래서 국수가 차가워질 때까지 비벼서 씻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헹굴 때는 얼음을 넣고 차갑게 헹궈주세요. 그래서 그냥 사용할 때까지 이 얼음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물은 이렇게 털어주셔야 돼요. 이제 국수까지 다 삶았고 고명으로 얹을 오이하고 토마토를 준비할게요. 저는 콩국수에 고명으로 토마토하고 오이채를 얹을 건데요. 토마토는 요 끝부분 잘라내고 반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 꼭지 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오이는 돌려 깎아서 채 썰을 거예요. 오이는 겉에 너무 파란 부분은 조금 깎아주셔도 돼요. 돌려 깎아서 채 써셔도 되고 그냥 채칼에다가 미셔도 돼요. 국수가 가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이채도 가늘게 썰어주시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요. 이제 곱게 채 썰어서 물에다가 한번 담갔다 건질 거예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담가서 진을 한번 빼주세요. 콩 국물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국수 삶았고 고명 준비했고 이제 그릇에 담아 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요즘 꽂힌 우리나라 양념이 있어요. 깨소금. 깨소금을 만들어서 콩국수 위에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소금 만들게요. 통깨 볶은 거 두 큰술 정도를 절구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운 소금 한 작은술을 함께 넣어요. 갈아줄 거예요. 최대한 참깨 입자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가루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루처럼 만들었고요. 이거를 소금과 소금 대신 넣어서 고소하게 먹을 거예요.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이제 콩국수를 그릇에 담을 텐데 약간 깊이가 있는 오목한 보울을 선택을 했고요. 국수를 우리가 사리를 짓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길게 진 다음에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그릇에 담고 오이 채 썬 거 하고 토마토 한쪽을 올려둔 거예요. 그래서 깨소금은 지금 넣게 되면 국물에 둥둥둥둥 떠오르니까 깨소금은 곁들여서 소금과 깨를 같이 넣어서 섞어 먹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국물 부으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윗면에 고명은 남아있고 국수가 살짝 보일 정도로 콩국물을 부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콩국수가 완성됐어요.
국수인데요. 콩국물은 뭐 언제든지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만들 때 좀 넉넉히 만들어서 며칠은 냉장고에서 괜찮아요. 그 이상의 양일 때는 냉동실에다가 조금 나눠서 넣어놨다가 먹을 때마다 꺼내서 마시면 되고요. 꼭 콩국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침에 콩물 한 잔 우유 대신 마셔도 되고요. 간은 깨소금으로 마실 건데요. 요 안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하고 같이 넣어서 맞추세요, 간은. 잘 먹겠습니다. 깨소금을 넣으면서 이제 순간 고민을 했어요. 아, 먼저 그냥 먹고 먹을까? 했는데 어우 콩이 너무 진해서 네. 근데 깨소금이 전혀 얘를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네요. 저는. 네, 그냥 고소함을 더하는 정도? 저는 이렇게 맑은 콩수는 처음 먹어요. 아, 진짜요? 보통 가서 이렇게 사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진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 거로 많이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끈적끈적한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맑으니까 이런 감기 있으면 맨날 사 먹을 것 같아요. 근처에 있으면. 그러니까 진하다는 느낌 때문에 아마 콩 그 찌꺼기까지 다 넣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소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오히려 고소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참깨까지 같이 들어가서 국수 먹고 나니까 여유로운 주말 오후 같아요. 아, 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